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나눗셈과 곱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 쪼개고 뭐든 떼어주고 싶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곱셈이어서 오히려 나에게 뭔가를 덧붙여주고 늘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남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는데 직장에서나 지인들 사이에서 점잖고 올바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저에게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하지만 아들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아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섭게 훈육했는데 종종 체벌도 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덩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오자 남편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사사건건 부딪혔고 제가 아들 편을 들면 남편은 저에게도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체벌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맞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극도로 흥분해서는 아들을 손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참을 맞던 아들은 남편에게 겨우 벗어나 집 밖으로 도망쳤고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살 수 없다면서 이혼하지 않으면 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너무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살기가 무섭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싶은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부모들은 옛날 부모와는 이제 많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자녀 훈육과 학대를 착각하는 부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렇죠. 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아들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좀 중대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체벌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도라면 남편이 사연자분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양육비 살펴보면 지금 아들이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 대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된 아들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이런 부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법적으로는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양육비뿐입니다. 네.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또는 결혼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금전적인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적 사정도 일부 고려하는 것이죠. 네, 양육비를 뭐 등록금을 좀 기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조정조서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2분의 1을 부담한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소송 제기 후에 만약에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 그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봐 이제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달리 가족 간의 문제가 기반이 되고 또 신분 관계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서면과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간에 법원이 후견적인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조정 조치들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중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같이 전문 심리 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대고요. 네. 사연자분의 남편이 만약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이러한 상담 절차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상담을 통해 자기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고 사연자분께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행 피해자인 아들에 대해서도 심리 검사와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할지 말지에 피해자인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상담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혼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제 조정을 하실 텐데 조정이 불성립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진행 중이 되면 조정 한번 불성립하면 다시는 조정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라는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즉 소송 절차 중에 반드시 조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혼 소송 외에도 상속 소송 등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송인 경우에는 보통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정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조정이 불성립돼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시 조정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네. 혹은 조정 시 입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경우라면 다시 조정기를 속행해서 재협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조정 여러 차례 진행되지요. 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한번 이혼소송을 했다가 이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취하를 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민사소송법상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소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받은 후에 항소심 진행 중에 소취하거나 항소심 판결 받은 후에 대법원 심리 중에 소취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민사소송법은 가사소송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도 예를 들어 1심 판결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취하면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재판상 이혼 사유의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재소 기간 제한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다만 소를 취한
취한 후에도 그 전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유책 사유가 발견되면 당연히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아들에 대해서 체벌하는 것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그것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지원받을 순 없지만 재산분할 시 이제 부양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 수 있는 법 시간입니다. 40대 아들 A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리지 않고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겨온 채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 의붓어머니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21년 6월부터 아내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B씨와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즉시 종료되고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우리 민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즉시 종료되고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됩니다. A씨 아버지가 숨진 시점은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로 추정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 이미 소송이 끝났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난해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뒤이어 대법원은 직접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 불속행으로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이 A씨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 행세를 계속했고 소송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유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본인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